자, 그리고 선생님이 3과 문제 풀어보라고 줬는데 자, 봐봐 문제를 풀 때는 그 전에 지금은 암기하는 과정이 아니잖아 그지? 막판에는 그냥 문제만 풀 수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솔직히 봐봐 내가 공부를 했다면 기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풀 수 있어야 돼요 틀릴지언정 그러니까 암기를 제대로 안 해서 틀릴 수 있지만 아 이거 여기가 뭐가 어떻다고 했었는데 뭐 그 정도는 기억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는 해야 된단 말이야 틀릴 수는 있지만 뭔 말인지 알아? 그치? 그래서 문제를 줬지만 문제 보기 전에 왜냐면 우리 3과 한 지 한참 됐잖아 또 그래 안 그래요? 그치? 그러면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게 한 번 더 보는 거야 한번 빠르게 한번 쭉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어야지 그래야지 문제를 풀 때 풀만한 거 아니야?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풀라 그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한번 자기가 공부를 하고 풀란 말이야 그리고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어? 그때는 이해됐던 것 같은데 뭔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거 질문하면 되는 거 공부를 하세요 숙제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 문제 푸는 것도 내가 공부하려고 푸는 거지 이거 풀고 선생님한테 다 풀었어요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프린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제목이 부사 강조에 의한 도치야, 도치 자, 원래 그래서 도치는 자, 여기서 이제 강조하기 위한 도치예요 강조하기 위한 도치 이제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수업할 때도 선생님 써줬는데 여기 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봐봐 자, 그래서 강조하기 도치는 강조하기 위한 도치는 우선 제목이 있어 목적어를 도치하는 경우도 있고 보어를 도치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부사를 도치하는 경우도 있어 알겠어? 그리고 이제 또 요거랑 이제 강조하기 도치에서 부정어의 도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 방학도 했었는데 기억은 나는지 모르겠어요 배웠던 건 기억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없지만 부정어의 도치는 포인트가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했어 알겠지? 자 근데 지금은 부사의 도치만 보는 거니까 자 부사의 도치예요 부사의 도치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예문을 적어줄게 자 봐봐 He fell down The man fell down이야 자 여기서 우선 이 down이 부사라는 걸 알아야 돼 보어하고도 똑같긴 하지만 자 보세요 fell이 뭐냐면 fall의 과거야 fall 넘어지다 알겠죠? 떨어지다 자 얘 없어 봐봐 그는 뭐했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넘어졌다 이거잖아 자 얘 없어도 마침표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이 down은 아래로 넘어졌다 이거니까 뭐야? 얘 없어도 되잖아 그럼 보어예요? 부사예요? 부사 부사지 부사 없어도 되는 거니까 우선 얘가 부사인 거 이제 이해돼? 네. 그죠? 자 근데 이 down이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down을 적어준 거야 됐어? 네. 자 그러면 위에 거는 down이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down he fell 그대로 써주면 돼요 he fell 자 근데 밑에 건 뭐예요? down fell the man이요 어? 얘는 뭐가 바뀌었네? fell하고 the man이 바뀌었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지? 자 여기서 차이가 뭐야 그러면? 위에 건 안 바뀌었고 아래 건 바뀌었어 그럼 뭔가 차이가 있잖아 대명사 그래 얘는 he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대명사라고 하죠? 네. the man은 명사지 명사 이거 이해돼 안 돼? 명사 대명사 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어가 대명사일 땐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근데 대명사일 땐 바뀌죠? 아니 소리 대명사일 땐 안 바뀌는데 명사일 땐 바뀌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예문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 down he fell, down fell the man 요거를 기억하면 돼요 알겠지? 어째 기본 내용은 이거야 자 그래서 여기도 볼까요? 부사의 강조. 자, 방향 장소 등을 나타내는 부사고를 강조하기 문장 맨 앞에 두면 자, 맨 앞에 뒀죠? 저기도 다운 자,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뀐대 이런 걸 도치라고 바뀌는 게 도치야 자, 바뀐대요 어이? 그러나 주어가 뭐일 때는 대명사일 때는 일어나지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안 바뀐다 지금 그거를 예문으로 들어준 거야 다운이 fell, down fell the man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건 이해되지 요 말 자, 그래서 이거 봐봐 자 봐봐 여기도
off to the trash. 자, 쓰레기통으로 goes the meal. 그 우유를 버려라 이거예요. 자, 이거 원래 문장을 써볼게. 그 원래 문장. 이제 자, 원래 문장 여기 이거잖아. 원래 문장을 써볼게. The milk goes off to the trash예요. 원래 문장은 자, 그러면 봐. 그 우유는 쓰레기로 버린다. 그죠? 쓰레기로 버린다야. 그죠? 자, 쓰레기통으로 가져가라. 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얘도 봐봐. 얘 없었다. 얘 뭐 해도 봐봐. 그 밀크. 이렇게 봐도 되고. 그 밀크는, 우유는 간다잖아. 그죠? 얘 없어도 마침표 찍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잖아. 그러면 이 off to the trash가 부사라고. 부사. 쓰레기통으로. 뭐 이런, 얘를, 이런 개념으로.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앞으로 간 거죠? 여기도 앞으로 간 거죠? 돼요, 안 돼요? 그지? 아, 여기. 자, 근데 위에 거는 goes the milk라고 됐어. goes the milk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네요? 밑에는 it goes. 이걸 it으로 받았을 땐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그지? It goes 그대로 썼잖아. 여기까지는 앞으로 도치된 거니까. 그럼 여기는 봐봐. The milk가 명사예요? 대명사예요? 명사. It은 대명사. 자, 저거랑 똑같은 거 봐봐. Down it fell하고 down fell the man하고 똑같은 거 봐봐.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달라요? 대명사일 땐 안 바뀌었잖아. 명사일 땐 명사할 때 바뀌었고 똑같잖아. 똑같은 거 이해돼? 네. 그래서 이게 다운이 fell, 다운 fell 더면 외우면 된다고.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둘 다 맞는 거고 얘는 뭐라고 돼 있어? X라고 돼 있잖아. 왜? 대명사인데 주어 동사를 바꿨으니까 얘는 아니라는 거지. 이 두 개는 맞는 거고. 이해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도 봅시다. 우선 부사인가 뭔지 알아야지. 자, a great palace stood on top of the hill. 자, 큰 궁전이 언덕 위에 서 있다. 자, 큰 궁전이 서 있다. 이거 마침표 찍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러면 언덕 위에라는 건 뭐야? 장소 부사죠, 부사. 그래서 on top of the hill이 앞으로 간 거지? 근데 주어가 명사예요, 대명사예요? 큰 궁전 명사잖아. 대명사라는 게 뭐야? 명사를 대신한 거. 대신 썼다. 그래서 탐이야, 탐. 탐을 대신한 게 뭐야? 히, 그, 그들, 그녀 이런 게 대명사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A great palace 명사니까 다음 fell the man이네. 그죠? 펠더맨이니까 주어랑 동사랑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봐, 옆에 봐. 봐도 되잖아. 지금 외우는 게 아니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다음 펠더맨이잖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민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잖아. 원래 문장이 이거였다고. 네. 근데 다운이라는 부사가 앞으로 갔어,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명사일 때는 fell down이 되잖아. 주어 동사가 바뀌었잖아. 원래 come and fell down이었는데. 이해돼, 안 돼? 돼요. 요거는 빼고 요 두 개를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명사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잖아. 그래서 여기 stood a great palace가 된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근데 여기 a great palace를 대명사로 받으면 뭐로 하면 될까요? 큰 궁전, 뭐로 하면 돼? 대명사로 받으면. The great palace를 뭐로 받으면 돼요? 대명사로 만약에 받는다면 it 아... 또는 that 또는 this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 예. 만약에 그런 게 써 있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it to 쓰면 되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 여기도 보세요. they go away야. 그들은 가버렸다. 자, 이 away 빼볼게요. 그들은 간다. 마침표 찍을 수 없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away는 뭐 멀리라고 해도 여기도 뭐
뭐 저리로 이렇게 해도 넌 얘는 없어도 되잖아. 부사죠? 그럼 away 갔어? 자, day 명사예요? 대명사예요? 대명사. 대명사. 그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down he fell이잖아. he fell. 그치? 응. down he fell. 그러니까 day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자,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the students라고 해볼까요? 그죠? the students 복수, 아니, 명사야. 학생들이라는. 그럼 만약 그게 되면 away 하고 어떻게 써야 돼? the students 면 go the students가 돼야 되겠죠. 민호 이해돼? 안 가요. 명사 데이를 여기 쓰잖아. 자, 여기 데이를 썼어. 여기를 바꾸면 자, 여기가 데이야. 그들은 넘어졌다. 여기 더 스튜던츠야. 그들은 아래로 넘어졌다. 그 학생들은 아래로 넘어졌다. 네. 자, 이거 명사야 대명사야? 대명사. 아니, 명사요. 명사! 네. 명사가 뭐예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네. 이름! 네. 그리고 그거를 받는 거, 대신 쓰는 게 그들이잖아. 네. 이건 대명사. 네. 똑같잖아. 여기 대의로 쓰면 되고 여기는 더 스튜던트로 하면 되는데 뭘 이해가 안 돼. 아. 저기 대의니까 away 대의고 안 바뀌지만 더 스튜던트면 고, 더 스튜던 이렇게 되면 되잖아. 네. 이해되죠? 네. 어, 이거 이해됐지 여기? 그래서 여기 it, goes가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죠? 여기를 goes, it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 여기서 적어줬네. it을 만약에 더 battle로 받는다. 그러면 goes the battle은 battle이면은 goes the battle이 돼야 되는 거죠. 명사니까. 이해 돼? 안 돼? 됐지? 이해는 누가 시켜주는 거다? 내가. 근데 마지막에 이걸 한 번 더 봐야 되는 건 누가 봐야 되는 거야? 그래. 자,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down he fell, down fell 그러면 이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여기 뭐 옆에다가 색깔표로. 자, 이거 다시 적어 줄 테니까. 그리고 명사 대명사 알아야지. the man 이렇게. 그럼 여기 뭐였어? down he fell, down fell the man. 명, 주어가 명사냐 대명사냐의 차이다 이거죠. 자, 학교 프린트에 있는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지? 응. 어, 어법이 됐건 서술형이 됐건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치? 단어 이렇게 주고 어떻게 써라 배열하시오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해석 적어주고 앞에다 오프를 적어줄 수도 있고 그치? 어, 그거에 맞게 써야죠. 돼요? 자, 그다음 자, 그다음 내용이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분사구문 이번에 어렵게 나온 게, 그러니까 어려운 구조가 나온 게 아니라 1학년 거라 기본적인 구조 나오니까 자, 봐봐. 자, 분사구문이란 게 뭐냐면 자, as he saw me he ran away as he was seen by me he ran away. 자, 보세요. 그가 나를 봤을 때 그는 도망갔다. 그가 나에 의해 was seen 보여 졌을 때 그는 도망갔다지, 그지? 네. 자, 요런 문장이 있어. 이렇게 부사절이하고 같이 연결되는 문장. 자, 근데 선생님 분사구문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걸 다 쓰기가 너무 귀찮아. 그 약속을 한 거야. 조금 생략해주자라고. 어떻게? 자, 요런 부사절 생략해주자. 알겠어? 부사절을 이끄는 거.
자, 그 다음에 주어랑 주어랑 같으면 주어도 어떻게 해주자? 생략해주자. 자, 그 다음에 동사에 뭐에다가 뭐에다가 그냥 쏘잉? 동사 원형에다가, 알겠죠?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주자. 이게 지금 분사, 현재 분사를 이용한 구문이라 그래서 분사 구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는 as 생략, 주어 주어 같으면 생략, 워즈의 원형이 뭐죠? be. 그래, 우리 be 동사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being seen이야, 원래는. 자, 근데 being pp일 때는 뭐도 생략해주자? being도 생략해주자.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가 뭐예요? ing, 주어 동사 또는 pp, 주어 동사. 이게 분사구문의 기본 형태잖아.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에 있는 거 뭐예요? 행위 ing, 주어 동사잖아. 이게 뭐야 지금? 분사 구문이죠. 자, 근데 분사구문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자, 실제 문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걸 when이라고 해야 돼. 이거 when이라고 쓸게요. when. 뭐뭐 할 때. 알지? 자, 근데 실제 문장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 when이 생략됐는지 because가 생략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when인지 because인지 모르잖아.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적절히 자연스럽게 뭐가 생략된지 모르니까 그냥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를 봤을 때 그는 도망갔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를 봤기 때문에 그가 도망갈 수도 된 거고, 나를 보자마자 그는 도망갔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네. 대신 PP 봤을 때는 수동의 의미를 꼭 살려줘야 되지? 나에 의해 보여졌을 때, 나에 의해 보여지자마자 그는 도망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봅시다. 얘를 원래 문장으로 바꾸는 게 내신에서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 아니면 얘를 이렇게 바꾸라고 나올 수도 있고, 서술형으로. 자,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 분사구이란 부사절을 부사가 포함된 구로 바꾼 거다. 분사 구로 바꾼 거다, 이 말이야. 자, 밑줄진 부분을 부사절을 바꿔보세요. 자, 얘를 부사절로 바꾸라는 거 원래 문장으로 바꾸라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바꿔볼게. 자, ing, 주어 동사네. 그럼 원래 바꿀 때 접속사 기억 안 난다. 그럼 뭐 써주라고 그랬어? as. 그냥 as 써줘 무조건. 기억 안 나면. 알겠어? 네. 왜? as는 뜻이 졸라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맞아.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자, 민호가 생각해봐. 뭐 써줘야 될까? 그 다음에. 자, 얘를 얘로 가는 거야. 순서를 역으로 가면. 우선 뭘 써줘야 돼? he. 아, 주어, 주어. 그래, 주어죠? 예. 그럼 여기는 뭐 써줘야 돼? 동사. 아니 주어는 뭐 써? 주어를. 주어를 뭐 써줘야 돼? 여기. 주어를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주어 뭐 써줘야 돼? 어느 문장에서 어? 어느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 여기 왜 주어가 없죠? 예. 근데 얘를 원래로 바꿀 거야. 예. 그래서 as를 썼어. 네. 그리고 주어로 여기는 왜 he를 썼어? 재현이가 대답해봐. 여기 왜 he 썼죠? 여기에 he가 있으니까. 아까 생각해봐. 얘랑 얘랑 같은 he가 생각해준다고 그랬잖아. 네. 그럼 얘랑 얘가 얘랑 같은 he가 생각했으니까 원래로 갈 때는 얘를 보면 써주면 되잖아. 네. 이해도 안 돼. 그럼 여기 뭐 써줘야 된다? he요. 왜? 여기도 있어요? 원래 문장이 뭔데? 안 보여? 아니 저 위에 거 행업 교환 이거 하는 거잖아 지금 이 씨부러. 아 저 그럼 여기 뭐 써줘야 돼? 아이 아이 여기 아이 있잖아. 얘랑 같은 이가 생각됐을 거 아니야. 이해돼? 예.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써줘야 돼요? 행인의 행인. 예. 근데 행인은 동사 원형에다 ing 쓴 거야. 네. 자, 그래서 행을 써주려고 했는데 뭐 신경 쓸 때 뭐? 그 과거 시제. 아 예. 그러면 행, 헝, 헝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써줘야 돼? 헝, 업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 어려워요? 아니요.
적어. 예. 그죠. 그리고 분사 부분은 그 영상에도 한번 우리 저번에도 했죠? 학교 프린트 이용해서. 적었어? 네. 이해되죠? 어. 자, 그 다음에 자, 뒷장을 보면 이번에 이제 동명사에 관련된 게 나와요. 자, 동명사를 하기 위해서는 투부정사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봐봐. 투부정사를 먼저 설명해 줄게. 자, 투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투부정사. 알지? 투부정사는 역할을 뭐로 하냐면 명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해. 역할을 존나 많이 하지. 그래서 왜 부정사라고 하는지 알아? 부부. 정해지지 않았다. 역할이. 알지? 자, 근데 명사 역할을 하는 걸 먼저 보면 자,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 문장의 형식 중에 우선 어디 자리 들어가? 써져 있잖아. 주어. 주어.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디 들어가요? 목적어. 그래, 목적어.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요?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 우리 방학 때 계속 한 거야. 보어. 주목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돼? 네. 자, 그래서 주어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쓰인 예문 써볼게. 자, to terrorize. 자, 이거 해서 어떻게 주어 해서 아, to terrorize. 라이가 거짓말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그래. 거짓말하는 것을 wrong, 나쁘다잖아, 그죠? 지금 이거 to 부정사가 어디 자리에 쓰인 거야? 주어 자리. 그래,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쓰인 거고, 그죠? 됐어? 자, 근데 아, 요, 우선 이렇게 자, 근데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거 볼까요? 목적어 자리에 자, I나는 시작했다. 뭐를 시작했대요? To eat an apple. 사과 먹는 것을 시작했다. 지금 돼요? 안 돼요? 목적어 자리 되죠? 자, 보어 자리. 자, my hobby is to collect stamp. 준서 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취미는 우표. 우표를 모으는 거지. 그래. 나의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그지? 자, 지금 어쨌든 선생님이 밑줄 친 투부정사 부분은 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된 거야. 거짓말 하는 것, 사과를 먹는 것, 우표를 모으는 것. 그죠? 네. 위치에 따라 이제 얘 전체가 주어에 써였냐? 목적으로 써였냐? 보어로 써였냐? 이 빨간색은 지금 명사처럼 쓰인 거예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됐으니까 이해되는데 되죠? 그리고 이제 투부정사에는 이제 뭐 가져, 진저 뭐 이런 개념이 더 들어가지만 자 이제 요거를 동명사랑 연결하면 자 이 밑줄 친 부분은 다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자 동명사는 왜 동명사인 줄 알아? 써있지? 동사가 명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래. 이해돼요? 자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한다. 명사니까 당연히 거잖아. 이해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다? 동명사는 형태가 뭐야? 동사 플러스? V-I-N-G. 그러니까 이거 뭐로 바꾸면 돼요? Telling a lie로 바꾸면 되지. 다 똑같은 거지. 여기는 Eating an apple 해도 되는 거고 여기는 Collecting stamps로 하면 되는 거죠. 이해돼 안 돼 여기?
그죠? 네. 동명사가 온 거니까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같은 자리에 오는 거니까 명사 역할을 할 때 그지? 네. 됐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예문 세 개를 먼저 볼게 좋아 킴은 온라인 게임 하는 것을 즐긴다잖아 네. 그죠? 지금 이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지? 동명사 네. 뭐, 어디 자리에 쓰인 거예요? 어디 자리에 쓰인 거야? 목적어. 목적어잖아. 뭐뭐 하는 것을 즐긴다. 그지? 네. 자, 여기 Riding a bicycle. 자전거 타는 것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다. 뭐뭐 하는 것 해석됐죠? 네. 어디 자리에 쓰인 거예요? 주어. 주어. 자, 세 번째 거. He imagined. 그는 상상했어. Being a famous movie star.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는 것을 상상했어. 자, 지금 어디 자리에 쓰인 거예요? 목적어. 뭐뭐 하는 것을 상상했다니까. 여기 보어 예문이 없는 거야, 지금. 학교 선생님이. 이해되는데, 됐죠?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 있는 거 볼까요? 이거죠. 서술형으로 나와. 자, What does making soap have to do with volunteering이죠? 그지? 네. 자, 이거 원래 문장을 한번 써볼까요? 의문 말고. 자, 봐봐. Making soap has to do with volunteering 이거잖아. 그지? 원래 문장. 자, 원래 문장 뭐예요? 비누 만드는 것은 자원봉사와 have to do with 뭐? 그래, 관련이 있다잖아. 자, 근데 여기 뭐 썼어요? have를 안 쓰고 뭘 썼죠? has. 왜? 왜? 소프가 3인칭이라? 단수 뭐가? 주어가는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그래 소프 때문이 아니라 메이킹 때문에 해즈를 쓴 거지 이해돼? 네. 자 그래서 얘를 의문사로 만들어 볼까요? 비누 만드는 것은 자원봉사랑 관련이 있니? 라는 물어 지금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가 주어잖아 그냥 덩어리 네모 덩어리가 그리고 얘는 일반 동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의문문 만들 때. 의문 만들 때 일반 동사 할 때 의문 만들 때 어떻게 해줘? 응? 원래 동사가 먼저. 동사? 앞으로. 앞으로? 그러면 has making soap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큰일 날 거야.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자, 봐봐. 영어의 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지.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그죠? 조동사도 비동사도 아닌 거 다 뭐라고 불러요? 일반 동사. 알겠어? 네. 자, you can do it. You are a girl. You love me. 자, 이거 의문은 어떻게 해요? Can you?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Are you?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Love you예요? Do you잖아 Do you Do, does, did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얘들 지금 He has랑 똑같은 거라고 구조상으로 네. 준서 그럼 얘 의문문으로 만들어 봐 어떻게 뭐부터 써야 돼? 그래 does 그 다음 making soap 네모 그죠? 네. 자 does를 썼어 3인칭 단수라는 걸 이미 표현했어 그러면 has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 have가 와야 되죠? 하고 뒤에 테스트 마크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된 거지 지금 does have to do with가 된 거지 이해돼요 안 돼? 기본이에요 기본 중학교 알겠어?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거 생각해 보라고. 여기까지 돼야 안 돼? 되죠? 자,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여기까지니까 요 개념까지만 우선 한 거예요. 알겠지? 예. 주어 자리에 쓸 때 무슨 취급? 단수 취급. is 썼잖아, is. are 쓴 게 아니라. 그죠? 예. 자. 여기까지가 우선은 요 문법 프린트 이거 더 주진 않았어. 이게 끝이야?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거 더 준 건 없어?